존나 맛볼게. 이쁜 이모들 왔지, 현아. 안녕하세요, 일단. 안녕하세요, 일단. 아니, 안 먹어봤어. 아유, 엄마 너무 싸하니까. 말해봐요. 그래, 남자들은 그러는데. 근데? 근데 못 받았어? 네. 문자가 왔어. 세상에는 이래. 오, 대박. 진짜 팀인데. 전화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고. 그래서? 야, 보여주고. 세상도 말하나요? 그래서. 아니, 세어보지 않았는데 30개 이상은 얘기하는 문자가 진짜 많은데. 근데 이걸 애 키우는 사람들은 다, 오, 막 21개월인데 막 이래놨더니. 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내가 말 만들고 어디 지어짜 그랬더니 숫자를 말할 줄 알아 이랬더니 숫자요? 어떡하지 이랬어 내가 야 엄마는 저 우는 거 걸러 걸러
나의 누워있는 삶에 대하여 한 일주일이 지나면 굉장히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게으른 뱅이 저 누워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. 이거를 이번 이 격리할 때 느낀 거예요. 내가 정리가 됐어요. 아주 의미 있는 격리의 시간이었다. 엄청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주.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차고